과장님 술 그렇게 주지 마세요. 과장님 그렇게 술 주지 마세요. 과장님 북 섞어주세요. 과장님. 아, 잘 잤다. 아, 너 무슨 애가 미용실 오자마자 잠이 들어. 야, 어제 내 우울한 간 소주를 좀 달랬다. 어? 얘가 엔돌핀이 꽉 찼어. 아, 주인 잘 만나가지고. 진짜 너는 관리도 안 하면서 무슨 미인 데이로 나간다 그래. 야, 소주 먹으면 얼마나 얼굴이 이뻐지는지 알아, 너? 어떻게 이뻐져? 소주 10병 먹고 불닭 딱 먹으면 위가 뻥꾸가 뻥 나면서 그 다음날 거울을 딱 보면은 허염 열거난 게 아주 천사 같다니까. 뭐라고? 병든 천사. 박경희 씨! 제가 이 미인대회 출전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네. 경미 씨 정도면 3위 안에는 아마 충분히 입상하실 겁니다. 진짜요? 제가 예쁘다는 얘기 좀 듣거든요. 오빠 막말을 그렇게 하시나. 어쨌든 너는 나가도 입상 못해. 그쵸? 그쵸? 너 말 함부로 하지마. 내가 입상 경력이 얼마나 화려한데. 뭐 네가 진짜 입상했다고? 그럼! 어디 나갔는데 네가? 내가 2004년도 난지도 악취 아가씨 선발대회에서 자기소개하는데 바로 1등 먹었잖아. 어? 안녕하세요, 안상수기예요 했더니 MC 기절하고. 어? 뭐야 그게? 내가 그러고 2005년도 어? 울릉도 멀미 아가씨 선발대회에서 내가 어? 내 오바이트로 배가 가라앉았어. 경미씨, 어? 네. 이제 시간 된 것 같으니까 네. 한번 열고 좀 봅시다. 아, 예,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됐나? 이야, 이거 이쁘게 잘 나왔는데요. 어머, 잘 나왔네요. 오빠, 나도 좀 봐주세요. 어? 아, 근데 상순 씨 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서. 아, 나 잘 때 누구 다른 사람이 한 거구나. 예, 예. 누가 한 거니? 누가 내 머리 했니? 아니 근데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긴 하다. 지금 겨울이 다 돼가는데 철진한 사마귀 한 마리가 이렇게 날뛰네. 이러면 말 밟아 죽여야 돼 이런 거는. 이거는 어 뭐야 어머 뭐야 이거.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디자이너 한준입니다. 한준이 아니라 지금 한줌이야. 다 모아도 한줌이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내 머리 이미 한 것 같은데. 아, 또 뭘 모르시나 본데 제가 이래봬도 얼마나 실력을 인정받는데요. 이 전 세계에 하나뿐인 미용 가위. 어? 어때요? 아, 뭐 가위를 굳이 들고 다녀요. 여기 쪽가위 있고 요거 정원가위 있고. 어? 온몸이 날카로워 아주 그냥. 아우 이거 빨리 까. 예, 알겠습니다. 뭐 완전 이상할 것 같아 진짜. 예,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너무 완벽해요 지금. 아, 괜찮아요? 네네. 정말로? 네. 아우 내가 아까 화낸 건 미안해요. 한번 보자. 아! 야, 너 지금 이걸로 너 내 머리 가지고 장난치면 나도 네 머리 가지고 장난치. 이거 이거 내 머리 어떻게 이거? 죄송합니다. 그러면요 저희 가게 저 유학파 수석 디자이너 분이 계시는데 선생님. 난리지. 아, 잡았다 파리. 안녕하세요, 남미에서 헤어를 공부하고 온 수석 디자이너 곤잘레스 순이에요. 어, 느낌이 너무 다르네. 아유, 안녕하세요. 머리가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이거 뭐야 이거. 얘보다 더 하잖아 지금.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요. 제 얼굴을 봐서라도 노염 푸시죠. 네? 제 당신 얼굴을 보고 노염을 풀라고요? 네. 자, 이것 좀 봐요. 바로 못 풀겠네요. 뭐 하는 거야 이게 진짜. 완전 짜증나게. 고객님 스타일 자체가 좀 보이시한 스타일이신데. 네. 그쪽은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어. 단추구멍이라. 어? 아, 이러지 마세요. 서클렌즈 빠져요. 서클렌즈는 어떻게 있는 거야 이거? 고객님 그러지 마시고요. 저 한번 믿어보세요. I believe 한번 해보세요.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제대로 바꿔드릴게요. 야. 누가 내 작품에 함부로 손대래.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실력으로 승부하자. 니들 뭐하니 지금. 왜 그러니 또. 나 쪽팔리다 진짜. 아우 그러지 마라. 좋아 알았어. 어? 테이프 막내야 테이프 틀어. A면으로. 완벽하다. 아,
굿이야. 정말 군더더기 없는 몸매만큼이나 가해질 솜씨도 깔끔하군. 너야말로 완벽한 네 얼굴만큼 섬세하다.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거 막이나 치워봐. 잘 나왔는지 모르겠네. 잘 나왔나? 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그래? 네.